예, 안녕하십니까. 2020년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실증 및 검증 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 융합기반팀 팀장을 맡고 있는 염창렬이라고 합니다. 이 본 사업의 수행 책임자로 되어 있고요. 우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L타워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오프라인 설명회를 온라인 설명회로 대체하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온라인 설명회도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뒤에 저희 사업 안내서에 배포드린 그 담당자의 연락처로 전화나 이메일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배포드린 실증 및 검증 사업 공모 안내서의 사업 개요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업 설명은 이 사업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최원석 수석이 소개를 하는 걸로 그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공모 안내서 사업 개요 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게 워낙 범용적인 기술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인 기술이고 특히 인공지능 중에서 컴퓨터 비전 분야, 안면식과 같은 컴퓨터 비전 분야는 시장 규모도 크고 활용 분야가 굉장히 높아서 인공지능의 핵심 어플리케이션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안면인식을 이용해서 공항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고도화하려는 노력은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서 인공지능 기반의 안면인식 기술을 고도화해서 공항 출입국 관리 시스템도 개선하고 그와 동시에 인공지능 안면인식 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인공지능 정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출입국 전반을 소관하는 법무부가 협력을 하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부처를 대신해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실제 사업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목표는 우선 움직이는 사람의 신원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실증 검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시고 고도화하며 이에 필요한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공항의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좀 개선하고 아울러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이 사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3번에 나와 있는 추진 근거와 관련 규정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ICT기금사업 사업관리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과 ICT기금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 두 가지 기준에 없는 것들은 아래 나와 있는 규정을 준용하는 걸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번 사업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인공지능 기반 안면인식과 공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행동 패턴을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한 기술 기업들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는 것도 이 본 사업의 과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은 우선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기술력 및 실증에 대한 의지가 높은 기업, 물론 컨소시엄도 가능합니다. 을 선정해서 현재 보유 기술 중심으로 이 기술을 고도화하는 내용을 지원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랙을 세 개로 나눠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트랙 1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하고 실증을 하기 위한 기술 개발 그리고 시제품 구축, 학습 이런 내용들을 지원하는 과업이고요. 트랙 2 같은 경우는 트랙 1과 동일한 과업을 지원하지만 트랙 2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랙 1은 정부 지원금 6억 원까지 최대 6억 원까지 지원이 되지만 트랙 2는 정부 지원금 없이 인공지능 기반 안면인식과 이상행동 패턴에 대한 기술 개발 고도화 실증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다만 트랙 2의 경우는 트랙 1은 안면인식하고 이상행동 패턴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지만 트랙 2는 이 둘 중에 하나의 기술만 진행하는 걸로 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크게 작년하고 다른 게 트랙 3가 되겠는데요. 트랙 3 같은 경우는 트랙 1, 2에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 성능 평가를 함과 동시에 이 트랙 1, 2 기업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하고 그 학습할 수 있는 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운영하고 관리하는 과업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사업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본 사업은 작년하고 다르게 1년 사업이 아니고 2개년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연도 올해 사업 결과에 따라서 우수 이상 성적이 나오게 되면 내년 사업, 내년도에도 자동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올해 사업 예산은 총 62억 원인데 우선 트랙 1에는 47억 원, 트랙 3에는 15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트랙 2에는 과제 지원금이 배정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트랙 1에는 과제당 6억 원씩 지원이 돼서 총 8개에서 10개 정도 지원 예정이고요. 우선 그 평가를 통해서 순위를 정한 다음에 사업비 47억 원 이내에 들어오게 된 기업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 성적이 최하위인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삭감해서 지원하는 것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트랙 3는 한 개 컨소시엄당 15억 원씩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각 트랙별로 설명을 드리면 트랙 1 같은 경우는 안면인식하고 이상행동 패턴에 대한 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그리고 테스트 배드를 통해서 시험 운영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요. 이상행동 패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학습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학습 데이터를 취득을 해야 되지만 본 사업에서는 법무부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지원받아서 그걸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안면인식을 제외한 이상행동 패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취득을 하거나 AI 이노베이션 허브의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랙 2는 트랙 1과 같고 정부 지원감만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트랙 3의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트랙 1, 2에 선정된 기관에 대한 성능 검증을 진행하는 과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성능 검증을 위한 기준 모델을 만드셔야 하고 그 모델 작년에 만든 모델에 대해서 고도화를 진행해야 되며 이거에 대한 표준화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는 표준 안까지 만드는 걸로 진행을 하고 2차 연도에는 국내 표준을 완성하고 국제 표준 안까지 만드는 걸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증 평가에 필요한 기반 시설 구축 이런 것들이 본 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검증 장소는 인천공항과 누리꿈스퀘어에 저희가 마련한 그 장소에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환경 조성 같은 경우는 트랙 1과 2 기업들이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안면 데이터를 학습용으로 활용을 해서 학습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트랙 1, 2에 참여한 기업들의 그 연구원들이 이 장소에 오셔가지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안 되게 CCTV를 설치한다든지 몸 검색대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과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증랩 운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련된 장소에서 기업들이 안전하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 편의를 운영을 하고 그래서 그 기업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외부로 나가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그 감시 기능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활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나 출입 보안 그런 것들을 그리고 보안 규정 같은 거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요 과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추진 책임의 주요 역할은 우선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8페이지 주요 절차는 우선 2월 한 달 동안은 그 제안서를 쓰시고 3월에 접수를 3월 2일 날 접수를 마감해서 평가를 진행하면 4월부터 협약을 하고 12월까지 1차 연도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추진 절차는 뒤에 최현석 수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을 다 드렸고요. 우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 오프라인 설명회가 취소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본 사업에 많이 참여하셔서 국가 인공지능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